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화로운 성장, 삶이 아름다운 강서, 아이강서TV 김민주입니다. 4월 넷째 주 주간 주요 소식입니다. 강서구가 아동과 청소년의 이야기를 직접 듣고 반영하기 위해 아동참여 예산 제한 사업을 공모합니다. 강서구가 봄철 반려동물의 관경병 예방을 위해 오는 29일까지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합니다. 사용하지 않는 산소포화도 측정기를 수거해 재사용하기 위한 산포도시 찾기 캠페인을 펼치고 있습니다. 저는 프로캐 심라입니다. 나 끊을 거야. 제발 좀 그려라. 진짜 마지막이다. 네가? 형 결혼한다. 야 신라 어디 갔어? 안녕. 애도 태어났는데 진짜 끊는다. 아빠 끊는데. 이번엔 진짜. 이번에는 진짜 끊으시겠네요. 금연 지원 서비스와 함께하면 금연 성공률 6배. 나는 내가 노담이면 좋겠어. 진심 도와줄게요. 보건복지부. 강서구가 아동과 청소년의 이야기를 직접 듣고 반영하기 위해 아동 참여 예산 제한 사업을 공모합니다. 아동참여 예산제는 만 9세부터 만 18세 미만 아동과 청소년들이 직접 구에 필요한 사업을 제안하고 예산 편성 과정에도 참여하는 제도입니다. 이번 공모사업 규모는 총 5천만 원으로 문화, 교육, 인권, 환경, 안전 등 구정 전반에 걸쳐 아동과 청소년들의 아이디어를 적극 활용할 수 있는 사업을 제안하면 됩니다. 강서구에 거주하거나 지역 내 학교에 다니는 만 9세에서 17세까지 아동 청소년이면 신청 가능하며 6월 26일까지 강서구청 아동청소년과 동주민센터, 강서청소년회관을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전자우편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아동참여 예산 제한 사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강서구청 홈페이지 강서소식 공지 새소식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강서구가 봄철 반려동물의 광견병 예방을 위해 오는 29일까지 예방접종을 지원합니다. 접종 지원 대상은 생후 3개월이 지난 반려개와 고양이입니다. 다만 반려개의 경우 동물 등록이 되어 있어야 접종이 가능하며 내장형 칩으로 등록한 경우가 아니라면 동물 등록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등록번호가 표기된 인식표나 동물 등록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접종 비용은 백신 비용과 시술 비용을 포함한 2만 5천 원이지만 접종 지원 기간인 4월 29일까지는 시술 비용 5천 원만 부담하면 됩니다. 예방접종은 지정된 동물병원에서 접종할 수 있으며 지정 동물병원은 강서구청 홈페이지 공지 새소식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산소포화도 측정기는 60대 이상 고령자나 중증 질환이 있는 코로나19 확진자에게는 꼭 필요한 기기인데요. 최근 집중관리 대상이 급증하면서 산소포화도 측정기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강서구에서는 사용하지 않는 산소포화도 측정기를 수거해 재사용하기 위한 산포도시 찾기 캠페인을 펼치고 있습니다. 산포도시 캠페인에 동참하려면 산소포화도 측정기를 지퍼백에 담아 가까운 동주민센터에 비치된 전용 수거함에 넣으면 됩니다. 수거된 기기는 전문업체의 소독과 성능 검사를 거쳐 재포장 후 코로나19 집중관리군 등 필요한 곳으로 전달될 예정입니다. 산포도시 찾기 캠페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강서구청 자치행정과로 문의하면 됩니다. 강서구 영상미디어센터에서 5월 미디어 교육 강좌를 개설하고 수강생을 선착순 모집합니다. 먼저 스마트폰 영상 편집의 기초 키네마스터 강좌는 완성도 높은 영상을 만들기 위한 내용으로 매주 월요일과 목요일 8회에 걸쳐 줌어플을 통해 강의가 진행됩니다. 또 영상 편집, 시각 효과 등 영상 편집 프로그램의 기본적 활용법을 배울 수 있는 나도 영상 전문가 프리미어 프로 CC는 대면 수업으로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8회에 걸쳐 수업을 진행합니다. 강의는 강서구 영상미디어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선착순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강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강서구 영상미디어센터 홈페이지나 전화로 문의하면 됩니다.